여기 거리를 점령한 괴물들이 있습니다. 서로 힘겨루기를 하거나 수레를 타고 도망을 치기도 하고 거리의 아이를 유혹하기도 하죠.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는 이 괴물들은 사실 모두 쓰레기입니다. 장난스러운 예술품을 만든 건 스페인의 거리 예술가 프란시스코인데요. 그는 원래 벽이나 도로에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 예술가였습니다. 2006년 스페인에서 그래피티가 법으로 금지되면서 쓰레기를 이용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작품이 되는 대상은 거리의 모든 쓰레기, 커다란 봉투는 물론이고 버려진 가구와 박스, 폐타이어까지 그의 손이 닿기만 하면 익살스러운 괴물들이 도로를 장악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의 유지기간은 고작 몇 시간뿐이라고 하는데요. 아침이 되면 쓰레기차가 이들을 수거해가기 때문이죠. 그는 천점의 예술 작품을 보는 것보다 길거리에 굶주린 이들을 한 번 더 둘러보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던 길거리의 쓰레기도 돌아보면 예술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주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여기 쓰레기로 작품을 만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라질의 사진작가 빅 유니츠. 그는 아예 쓰레기 더미 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매립지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카타도르들의 모습을 담아낸 겁니다. 그들이 골라낸 쓰레기를 직접 이용해서 말이죠. 빅은 카타도르들과 2년여 동안 생활하면서 모든 작업을 함께 진행했는데요. 쓰레기를 뒤지면서 생계를 이어가기 바빴던 사람들은 빛과 함께 작품을 만들면서 쓰레기 속에 묻어두었던 꿈과 행복, 스스로의 존엄성까지 되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 작품들은 환상적이란 평가를 받으며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죠. 특히 작품을 만드는 2년여 동안의 과정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면서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는데요. 영화 개봉 이후 브라질 내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생각들이 높아졌고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카타도르 연합이 리사이클 관리 업무를 진행했을 정도로 사람들의 커다란 인식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쓰레기를 이용한 예술, 이 작품들이 가치 있는 건 단순히 물건을 재활용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사람들을 바꾸는 힘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주변의 사물을 달리 보는 것,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겁니다.